왼쪽의 힌트는 두 가지를 알려주죠. 얘가 X에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해서 얘는 F의 0 더하기 G의 0은 인트 하나랑 그 다음에 프라임 이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X가 0으로 갈때 얘는 0이니까 더해줘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F'0 더하기 G'0이 3이에요라는 힌트로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얘가 2라는 말은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로 알수 있는 힌트는 F0이 얘가 0 돼야 되니까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F0이 마이너스 3이면 G의 0은 3이 되고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 G의 0은 얘는 3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정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까지씩 해보면 F'0하고 같으니까 F'의 0 곱하기 G의 0분의 1인 3분의 1이 여기 2가 돼요라는 의미가 되어서 F'의 0이 6이 되고 얘가 6이 된다면 G'의 0은 마이너스 3. 그러면 HX가 미분하고 0을 집어넣으면 F'0은 어디 갔나요? F'0은 6이 되고 G의 0은 여기 3이 되고 F0은 마이너스 3이 되고 G'0은 마이너스 3이 되고 18, 9 해서 27. 얘가 화살표.